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열심히 빠지고 있네요. 열심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그냥 뭐 거의 매수의 날이다. 개미는 매수의 날.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용 효과가 결국은 그건 같아요. 우리 개미들한테 매수하라는 그런 의미의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쭉 흘러내리고 있는 그냥 분위기인데 지금 보니까 한 1,100원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83,000원에서 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좀 멘붕 올 수도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되고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소식 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묻는데 그런 소식들은 어느 정도 우리도 다 예상을 했고 다 누구나 감지를 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정보 빠른 뭐 외인 기관들이야 뭐 다 알고 있었겠죠. 이제 확정되냐 안 되냐가 이제 그게 공식적인 게 어제로 이제 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장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털면서 다시 또 반등하고 털면서 하면서 약간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벤트가 나오겠죠. 이벤트 쇼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이제 주가가 이제 꿈틀꿈틀 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약간 좀 털어내면서 좀 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즐겨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수량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것도 봤고 떨어지는 것도 봤고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오르락내리락 걸 다 겪어봤어요. 지금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타임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할지 이제 모아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견뎌봤을 거야. 관망을 해야 할지도 그렇게 차분하게 이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관망하셔도 돼요. 무리하게 막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편에 맞게. 현재 중국은 현재 한 0.14%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지금 해외 보면은 홍콩은 다시 이제 약간 반등을 해가지고 한 0.2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권은 그 정도 됩니다. 일본도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약간 빠지는데 약보합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아시아권은 현재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가총액들도 보면은 오르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오르고 있고 LG화학은 0.4%, SDI 2.1% 정도, 셀트리온 1% 정도 오르고 있어요. 바이오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3%나 뛰네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여튼 그 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좋은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나머지 쪽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지금 반도체 쪽도 영 시원치 않고 지금 카카오도 좀 빠지고 있고요. 아침에 보니까 카카오뱅크 벌써 9% 빠지니까 이제 벌써 이제 셀트리온 기아에 밀려갔네요. 한때는 셀트리온 기아를 앞서더니 오늘은 한 거의 10% 빠져버리니까 그냥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개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많이 사다 보니까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들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본력에서는 외인과 기관을 못 따라가니까 약간의 상승력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너무 치고 올라가는 힘은 약해요. 일단은 외국 수급 세력으로서는 저는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외인들이 들어와 줘야지 시원시원하게 오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외인들은 지금 당장 다시 올리기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왔을 때는 좀 약간 더 팔아야겠다 그런 전략으로서 약간 대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도 현재 74,100원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4,100원 한 1,000원 정도 빠질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것도
막판이 어떻게 될지는 한 2시 넘어서 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매수하지 마시고요. 종가 기준에서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셔가지고 일단은 8만원선 지켜야 할 텐데, 8만원선 지금 보통주는, 그리고 우선주는 한 74,000원 선을 잘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에 비해서 오늘은 본주가 좀 많이 빠지네요. 본주가 많이 빠진다. 보통주가 갭 차이가 벌써 한 6,000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7,8,000원 가더니 그만큼 보통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8200원 300원이면은 굉장히 끌리는 가격입니다. 오늘 특히 월급날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일이라서 월급날 오늘 기념으로 해가지고 야 8200원 300원일 때 사자 해가지고 오늘 매수 열심히 볼 겁니다. 이렇게 뭐 또 8만원 선 언저리 왔으면은 또 좋은 기회죠. 솔직히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을 갖고 있겠죠. 짜증나고 하겠는데 뭐 길게 보시세요. 보시고 어차피 지금 보유한 데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 수량을 채워 넣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량을 계속 모아야 하니까 지금 쌀 때 저렴하게 주워 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용 그 효과는 약간 식어들었습니다. 식어들었고 일단은 이재용 그 부회장은 좀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주가 상승에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벌써 선반영 다 돼가지고 좀 약간 좀 희석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답하신 분들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도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를 때는 참 기분 좋고 떨어질 때는 기분이 막 속상하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를 때는 막 무담담하고 내릴 때는 기뻐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 정도 마음을 가질 정도면은 그분은 상당히 고수라는 거죠. 고수. 상당히 고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떨어지면은 막 짜증나죠. 이거 왜 자꾸 떨어지냐. 또 계좌가 또 이제 파란불 계좌 변했다고 해가지고 침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빨간불 들어오면은 막 뭔가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우리 외인들이에요. 외인 자체들이 뭐 엄청나게 그 잘 돼 있어요. 그 회사 자체 내에. 걔들은 자본적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애들이고 그 안에 개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심리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들 걸 빼먹어야겠죠. 응? 맞지 않습니까? 응?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면은 이제 개미들의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먹어야겠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개미들도 이제 그런 페이스에 말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뭐 자본력과 뭐 똑똑한 사람들 많겠지.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정보력, 모든 면에서 개미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딱 한 가지 있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존버 하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인내력.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만은 이제 뭐냐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수업료도 내야 돼. 응? 수업료, 시행착오, 손실도 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한순간에 여러분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 그런 여러분들도 하자 보면 투자하다 보면 손실도 보고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점점 쌓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기준과 나름대로의 룰이 있을 거야. 자기만의 룰.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가지고 자분하게 해서 수량도 모아나가가지고 잘 버텨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제가 뭐 더 이상의 여러분들에게 뭐 말을 많이 한다 해서 위로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고 뭐든지 자기만의 결정과 판단은 그게 중요시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